그래서 내가 만약에 꿈을 너무 많이 꾼다던가 가위를 너무 많이 눌린다던가 이런 경우는 꼭 믿을 만한 선생님을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요, 저는. 이번에는 꿈의 몽,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선생님께서 무속인이 되시기 전에 어떤 꿈을 꾸셨는지.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많이 꿨던 똑같은 꿈이 있었어요. 네. 산 속에서 무구를 찾는 꿈. 어떤 할머니가, 하얀 옷 입은 할머니가 보자기에 한복이랑 꽃가신을 저한테 넘겨주는 꿈. 이 똑같은 꿈을 9살 때부터 28살 때까지 되게 반복적으로 꿨어요. 근데 그게 신꿈인 줄 몰랐죠. 그게 신복인지도 몰랐고. 9살 때부터 꿨다? 네. 진짜 직설적으로 여쭤보면 그 꿈을 꾸면 다 무당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으로 너는 무당의 길을 가야 돼 라고 할 순 없어요. 내가 무당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은 이미 뭔가를 잘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인 줄 모르고 내가 뭐 친구한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랬거든요. 친구한테 뭐 너네 학교에 무슨 일이 일어나 이런 걸 17살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일어나요. 그런 일이. 그런 경우라면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려요. 그럼 실제로 선생님 사례 중에 이거는 무당 꿈이다 이런 경우는 있었나요? 꿈만으로는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조상의 문제로 그런 꿈들을 많이 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꿈을 너무 많이 꾼다던가 가위를 너무 많이 눌린다던가 이런 경우는 꼭 믿을 만한 선생님을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요, 저는. 어설프게 내가 혼자서 유튜브 보면서 생각하고 나 이런 거 같아, 나 이런 거 같아 이렇게 만들어내지 말고 그냥 정말 뭐 유튜브 많잖아요, 선생님들. 이 선생님이라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주실 것 같아 하시는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역시 직설적인 선생님이시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로또 꿈, 뭐 대박나는 꿈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있죠. 있어요? 다행이다. 어떤 게 있을까요? 다행이다. 뭐 현직 대통령의 꿈을 꾼다던가 아니면 거대한 깨끗한 물이 막 흘러넘치는 이런 꿈을 꾼다던가 이런 좋은 꿈들은 있어요. 그럼 그런 꿈을 꿨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녀도 되나요? 아니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내 입 밖으로 나가면 운이 좀 깎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럼 선생님도 혹시 예지몽 같은 걸 꾸시나요? 네, 많이 꾸죠. 일반인들도 많이 공감을 할 거예요. 진짜 예지몽이라고 진짜 있는 거니까.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상황인데? 하면은 꿈에서 대부분 봤다. 데자뷰. 그렇죠. 그런 것들도 그럼 실제로 있는 거네요? 있죠. 물론 있고 일반인 분들도 많이 꾸시고 그런 꿈을 꾼다고 해서 무당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무당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촉이 좋다, 내가 원래 좀 감이 좋다 이런 분들도 뭐 많으시고 너무 많으시고 그런 꿈을 꾼다는 거를 그러니까 좀 써먹으시면 돼요. 이런 내가 꿈을 꿨는데 뭐 친구랑 싸우는 꿈을 꿨어요, 만약에. 그런데 내가 진짜 실제로 친구랑 싸우고 있어. 그럼 이거 나 꿈에서 봤는데? 그러면 내가 그런 기억에 남는 꿈을 꿀 때는 기억해 두는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만. 그러니까 크게 의미 두지 않으셔도 돼요. 꿈을 아예 안 꾸는 사람들은? 딥슬립. 여기까지 할게요.